Hello, light of my life. The AI picked up your message. I received it straight away after the jump. Amazing that only 4 years passed in Earth time. You look the same. 행복한 삶을 이어가던 중 아이를 낳게 된 미나.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품 안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었고 니나는 남편을 두고 우주로 떠납니다. 플레이 메시지. 헬로 마이 러브. I don't know what to say anymore. All this talk about the elasticity of time. I just miss you. In Earth time. 니나와 남편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니나가 있는 우주에서는 이 메시지마저 실시간으로 받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어느샌가 남편의 연락도 끊긴 상황입니다. Hi, my love. We'll be together soon. What am I saying? By now, it'll be at least 10 years until I see you again. I love you. I think it's time you moved on, Michael. Please. 자신을 향한 남편의 마음이 식어버렸음을 직감한 니나. 당장이라도 달려가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을 등지고서까지 우주로 떠난 니나가 있는 곳은 웜홀이 있는 머나먼 우주였는데요. 이 웜홀이라는 건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된 하나의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만 이용한다면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순간이동과 시간여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했고 인류의 기술은 블랙홀을 통과할 수 있는 우주선만 겨우 개발했는데 그렇게 니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웜홀을 조사하는 단독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웜홀을 통과할 때마다 니나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은 뒤틀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웜홀을 통과한 니나. 이번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그건 바로 남편에게 메시지가 온 건데. Play message. Hello, my sweet love. It was lovely to see your last message. Still so young. I... I didn't last as well as you can see. There was a miscalculation. Your last message took longer to arrive. I kept on sending messages just nevertheless. Well, I just wanted to say I love you one more time before it's too late. Goodbye, my love. I'll see you on the other side. 웜홀을 통과할 때마다 시간선이 뒤틀리는 니나. 고작 며칠 사이에 지구의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가 버렸는데요. 함께 늙어가자 약속했던 사이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편은 흰머리 가득한 노인이 되어버렸죠. 자신을 기억해주고 기다려주던 유일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는데 더 무서운 점은
다음 워머를 통과할 때 그 유일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점입니다. 사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Play all. messages aren't coming through. I hope you're okay. I guess 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calculation of the AI probes. Don't worry, baby. It's gonna be fine. See you on the other side, my love. 아이를 잃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우주로 떠난 니나. 숭고한 희생을 하는 그런 그녀의 남편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니나를 위해서 수년 동안 메시지를 보내왔고 끝까지 함께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해줬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만 보더라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업적이겠죠. 가슴이 먹먹해지는 오늘의 단편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비기무비였습니다. 끝!